네, 방금 손님이 PC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요 PC는 문제점이 요렇게 지금 블루 스크린이 떴습니다. 보통 요 지금 블루 스크린이 떠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 창 켜가지고 뭐 이런저런 작업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포맷 진행하고 요렇게 해서 윈도우 재설치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포맷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포맷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맷을 한번 해서 SSD나 하드 쪽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상이 없으면 그냥 고객님께 전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부트 옵션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하고 나갑니다. 윈도우를 설치를 할 거고요. 지금 내부에 이렇게 보시면 먼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이렇게 썼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거예요. 이 안에 쿨러나 이런 부분들도 먼지가 많이 껴 있으면은 발열 제어가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뭐 아니면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쓰신다고 할 때 PC에 이렇게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한 번씩만 그냥 뭐 자가용 있으신 분들은 손세차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에어건으로 한번 쏴주세요. 그러면 먼지들 다 없어지니까 깔끔하게 쓰시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지가 엄청 많은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까요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선정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를 설치해 볼게요. 네, 이제 선정리랑 이런 것들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돼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먼지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선정리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슬롯에 요 걸쇠 있죠, 요 걸쇠가 약간 이상해 가지고 걸쇠까지 손을 봤습니다. 뭐 딱히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없어요. 지금 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좀 덜 가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훨씬 좀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요 CPU가 지금 G4560이에요 G4560 펜티엄. 근데 그래픽카드가 GTX 1060입니다 이게 CPU 이 G4560 본체를 산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한 것 같진 않아요. 요거를 사면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걸 산 것 같은데 최소한 1060을 쓰려고 하면 i3급 정도는 써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요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4560에 1060이라 조금 병목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요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을 좀 해보고 뭐 얘기를 해드릴게요. 괜히 또 얘기했다가 또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